종이를 접었다 펼치면 들어가게 접힌 골과 튀어오르게 접힌 마루의 흔적이 남는다. 마루를 꺽쇠로, 골을 V로 나타낼 때 사각형 종이를 오른쪽으로 7번 접었다가 펼치면 마지막 20개는 어떤 모양일까? 단, 종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. 이거 코딩으로 돼요? 문제 2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. 뭔 말? 인간적이다. 오른쪽. 저건 지금 2번 접은 거죠, 오른쪽으로. 저 보기상에는 2번 그렇죠, 그렇죠. 2번 접은 거죠. 오른쪽으로 2번 접었다가 저거고. 그렇지. 저기서 더 한 번 접어야 된다는 거죠. 7번 접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. 왜? 접고 일곱 번 반반으로 줄잖아요. 그러니까 7번 정도 접으면 이게 너무 두꺼워져서 저희 천장이 다. 그런데 인간의 손가락으로는 7번을 접을 수가 없다. 이 종이는 더 큰 종이를 구해와야지. 큰 종이를 구해와도 안 될 것 같은데. 야, 오늘도 숨겨왔네. 아, 그럼요. 어우, 이거 힘든데. 야. 야. 어? 야. 우와. 야. 가. 아, 다섯 번째까지 한 딱 해보면 알 것 같은데 다섯 번째가 못 하겠어. 여섯 번 접었어. 일곱 번 접어야 돼? 어, 다섯 번 접은 거 있어요, 우리 다섯 번. 다섯 번은 아, 접혀. 아, 형 여섯 번 접은 거 보였어요. 지금 여섯 번이네. 이렇게. 아, 손가락 높이겠어. 이렇게. 아유씨. 이게 여섯 번? 지석이는 그거 있으니까 테이프 있으니까 여러 장을 이어붙여서 되게 길게 만들어. 그럼 접기 쉽지. 몇 번 더 접을 수도 있지, 운 좋으면. 저건 엄청난 무기가 있구나, 테이프. 왼쪽에서 오른쪽. 마지막 20개는 어떤 모양이라는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20개인 거죠? 아, 그러네? 좀 같은 놈으로 하고 있구나. 정답? 헐. 와우. 헐, 코딩. 와우. 뭐야? 몇 번, 어떤 모양이에요? 야, 성격 때린다, 성격 때려. 아. 김지석 종이 붙입니다. 천하무적이에요, 천하무적. 무인도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. 대단한 겁니다. 이 박스 하나면. 20개. 자, 왜 그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. 문제 받고 그냥 처음부터 접어봤는데요. 이제 한 번만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. 이야, 저걸 풀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을 접으면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. 세 번을 접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네 번까지는 공책으로 잘 접혀서 접어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. 규칙성이 나오나요? 약간 규칙이 보이시나요? 네. 네. 보면은 첫 번째 접은 게 뒤에 나오고 두 번째 접은 게 뒷부분에 나오고 이 세 번 접은 게 마지막 7개로 나와요. 어허. 그리고 다섯 번을 접으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다가 4번 답이 나오는 거죠. 사실 4번만 해도 지금 이게 15개가 돼서 다섯 번을 접어볼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20개만 출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김지석 씨가 다섯 번을 접은 걸 저한테 주셔가지고 다섯 번? 필요하다고 했어요.
다섯 번째 아니에요? 그림 있는 게 되게 많아. 그걸 펼쳐서 확인했어. 이제 여기서부터 손으로 따라갔죠. 이제 그 다음 다섯 개를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. 사실 앞에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이 뒷부분이 계속 뒤쪽에 나올 테니까 마지막 20개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이렇게 됐습니다. 맞을 것 같아. 맞나요? 와. 내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. 진짜로 이어서 다 일곱 번을 접어본 거예요? 다섯 번만 접어본 거예요. 다섯 번만? 이건 여섯 번. 일곱 번은 진짜 힘들어.